상황이 이런데 무엇보다 큰 걱정은 한 달 뒤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의 치안입니다. 태강도가 활개를 치고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과연 무사히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펄쩍 뛰어 버스 창문 안으로 손을 넣습니다. 관광객의 소지품을 낚아채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10대 청년은 아예 관광객 가방을 빼앗으려 달려듭니다. 다음 달 6일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치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엔 복면교환 30여 명이 도로를 막은 채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차량 두 대를 불태웠습니다. 리우 시내 올림픽 지정병원에선 마약 밀매 조직과 경찰의 총격전이 벌어져 환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방송사에 올림픽 중계용 방송 장비를 실은 컨테이너 두 대가 도난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살인사건 건수가 작년보다 15%나 증가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재정난을 겪는 주정부가 임금을 물론 경찰차 기름값까지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항의 차원에서 시한부 파업을 벌인 겁니다. Começaram a vir faltar insumos nas delegacias, desde papel, desde tinta para imprimir, cota de combustível. 지카 바이러스로 분위기가 흉흉한 상황에 최근 세계 곳곳에선 테러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50만 명의 손님이 찾는 리우 올림픽 기간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김정호입니다.